오늘은 공중 납치된 미국 대통령 전용기에서 대통령이 테러범들을 물리치는 오락 액션 영화 에어포스 원의 한 장면으로 시작하겠습니다. Catherine, we can't give in to their demands. It won't end there. 대통령이 끝까지 모든 것을 책임지고 매듭짓는 자세는 국방장관이 대신한 이 대사에 담겨 있습니다. In the absence of the president, the buck stops here. 여기서 버그는 서부시대 도박꾼들이 딜러 앞에 놓아뒀던 주머니 칼을 가리킵니다. 딜러를 제대로 못하면 책임을 진다는 뜻이죠. 트루먼 대통령이 집무실 책상 명패로 이렇게 올려놓고 좌우명으로 삼은 이래 대통령의 국정 자세를 상징하는 금언으로 전해왔습니다. For ultimately, the buck stops with me. 바이든 미 대통령 당선인도 이 명언을 대선 광고에 내세웠습니다. 잘된 일은 자기가 하지 않았어도 자기 덕이고 잘 못된 일은 모르쇠 하는 트럼프의 어록도 등장합니다. But Donald Trump? Yeah, no, I don't take responsibility at all. 윤석열 총장 직무정지 사태 후폭풍이 심상치 않습니다. 차관급 일선 고검장 6명이 추장관의 재고를 건의하는 성명서를 냈고 대검의 중간 간부들과 전국 검사장들도 비슷한 입장을 냈습니다. 부산 동부지청에 이어 전국 여러 곳의 검찰청에서는 7년 만에 평검사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렇다면 헌정 사상 초유라는 이번 사태를 과연 어떻게 봐야 할까요? 7년 전 최동욱 총장이 개인 윤리 문제로 사퇴했을 때 당시 민주당이 했던 말이 거울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하고 있는 검찰총장을 내쫓았지 않습니까? 민주당은 최동욱 몰아내기는 공개적이고 비겁한 국기문란이며 대통령 제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했습니다. 법무장관 교체 요구를 청와대가 거부하자 당시 문재인 의원은 민주주의의 밤 암흑의 터널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조국 전 장관 글도 돌아보겠습니다. 최동욱 윤석열 찍어내기로 청와대와 법무부 장관의 의중은 명백히 드러났다. 무엇을 겁내는지 알겠다. 수필과 피천덕은 금강석 같은 말은 있어도 찬란한 침묵은 없다고 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도 잠잠하면 지혜로워 보인다는 성경 구절도 있죠. 하지만 국가 지도자란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결정을 내리고 그 책임을 끝까지 지는 자리입니다. 트루먼 대통령은 백악관을 떠나면서도 이렇게 명언을 남겼습니다. 대통령은 책임을 남에게 떠넘길 수 없다. 그것이 대통령의 일이다. 11월 26일 앵커의 시선은 메아쿨파 네타시오였습니다.